반갑습니다.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 이승훈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무덥습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 해칠 염려가 많습니다. 꼭 건강 챙기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시면서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와 UCEI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공동으로 발행하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커피연합회는 커피 엑스포 전시회, WSBC 대회를 하는 단체이고 UCEI는 현재 전국에 300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자격증, 즉 교육 네트워크 전문 회사입니다.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여러 해외로 지금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UCEI와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메인 자격증입니다. 바리스타 2급으로 등록되고 자격증에는 다 이렇게 영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의 수준입니다. 바리스타 매니저입니다. 요즘 라떼아트 교육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일 자격증으로 라떼아트 자격증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로스팅도 상당히 많이 우리 바리스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팅을 교육을 위해서 로스팅 자격증도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요즘은 매장이나 집에서도 참 많이 하고 있는 핸드드립 자격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칼디 서덕식 사장님과 함께 자문을 구해서 만든 사이폰 자격증입니다.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커피 기계 관리 자격증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자격증입니다. 대한민국 생두 감별사 1호의 자문을 얻어서 만든 커핑 자격증입니다. 주식회사 세미기업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일반 음료, 스무디, 생과일 주스 등 일반 베버리지 자격증입니다. 요즘 집에서도 굉장히 가정용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바리스타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용 추출 기구를 이용해서 커피를 만들어 드실 수 있는 홈카페 자격증입니다. 홈 로스팅 자격증입니다. 초콜릿 자격증입니다. 제이 브라운에서 자문을 얻어서 저희 현재 초콜릿을 자격증을 저희 발행하고 있습니다. 레벨 1, 레벨 2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젤라또 자격증을 저희 발행하고 있습니다. 젤라또는 현재 전원 FNC 라바짜 커피하고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젤라또의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강북 쪽에 계신다면 전환 FNC, 강서 쪽에 계신다면 예담 기업을 통해서 젤라또 교육을 받으시면 바로 저희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와 UCI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격증은 두 가지 형태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경력자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과 그 다음에 처음부터 경력이 없는 처음 초보자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력자들 위한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바리스타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디 가서 시험을 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걸 저희들이 인정하고 1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가 있으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가 있었다면 바로 바리스타 매니저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300개 정도의 전국의 지점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원하시는 우리 경력자 바리스타께서는 300개 지점으로 연락을 하시면 평가를 통해서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격증 원하시는 많은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격증은 바로 커피 요리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항목들 중에 메뉴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경력자들은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푸치노, 카페 마키아토, 라떼 마키아토, 그리고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이 중에 무작위로 세 가지 메뉴를 저희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평소에 만드시는 그 방법대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 평가원들이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1급 자격증은 메뉴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2급에 쓰는 메뉴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푸치노, 카페 마키아토, 라떼 마키아토, 핫초코, 녹차 라떼, 카페 꼼판나, 카페 비엔나, 카페 모카. 이 메뉴 중에 무작위로 네 가지 메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당일날 평가를 할 겁니다. 경력이 없는 분들 위해서는 바로 과정 평가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업 중간중간에 교육할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희들 과목은 커피 기계 청소 및 사용법, 그라인더 청소 및 사용법,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티밍, 에스프레소 메뉴 만들기, 핫 메뉴 만들기, 아이스 메뉴 만들기, 매장 관리, 고객 서비스,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이런 내용을 가지고 30시간의 교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탈 점수 중에 60% 이상, 즉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합격 점수입니다. 1급 바리스타 매니저 과정은 커피 기계, 커피 기계 사용법, 청소법뿐만 아니라 소모품 관리, 또 커피 기계 설정, 그라인더 청소 사용법뿐만 아니라 입자 크기 결정, 또 날 교환 시기 확인,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에스프레소 메뉴, 다양한 커피 추출, 핸드드립, 더치, 모카포트, 이브릭, 그 다음에 우유 스티밍, 핫 메뉴, 아이스 메뉴, 라떼 아트. 라떼 아트도 기본적으로 하트 정도는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배우게 될 겁니다. 추출 조건에 따른 맛의 변화, 잔존 가스, 온도, 입자 크기,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원두의 선택, 어떤 원두를 선택하는 것이 내한테 맞는 원두인지 배울 것이고, 매장 관리, 고객 서비스, 커피 이론 등을 배운 다음에 통 과정을 평가를 해서 70% 이상의 교육 성과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여러분께서는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바리스타는 바로 요리사입니다. 커피 요리사입니다. 커피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재료도 알아야 되고 기계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알아야 됩니다. 또한 카푸치노와 카페라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즉 김치찌개와 김치국은 다른 거죠. 이런 모든 분들을 알고 있음으로써 그걸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커피 요리사를 양성하고 싶은 게 저희 UCI의 모든 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 경력자들은 경력자들대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또 초보자들은 300기점에 있는 저희 UCI 이하에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투어를 통해서 이수훈의 커피 콘서트라는 주제로 저희 강사들이 각 지역을 방문해서 세미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1회 세미나를 했고 9월 달에 이제 강릉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전국 어디 계시더라도 UCI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저희들이 강사진들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많은 재교육, 또 역량 향상 교육을 항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UCI 또한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들여서 커피 한 잔에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커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커피 한 잔으로 행복하시고 또 커피 한 잔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커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